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실패의 전문가가 되기 싫어가지고 성공한 전문가들의 책들만 사놨는데 성공한 실패의 전문가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책에 실린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을요. 이 조명, 이 온도, 습도, 남주역을 오마주 해버린 금닥터. 이 오마주만큼은 성공했나? 의사의 끝판왕 개원 치과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빈손으로 가면 이거는 진짜로 인맥관리에 실패한 의사입니다. 커피, 화환, 개원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당연히 스벅 기프트카드. 가격 대비 이만큼 실용적인 선물이 없습니다. 대충 고른 것 같지만 고민을 많이 한 선물입니다. 이순이는 금닥터의 치아 주치 수혈장이었거든요. 의사들은 결국 개원이라는데 개원하신 분들은 최대한 늦게 개원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마치 비혼주의자의 완성은 결혼으로 완성된다와 같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페이닥터는 원장님이 부럽고 원장님들은 페이닥터가 부럽고 실패에 성공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고3 때 잠깐 품에 안았던 샤마크를 달고 개원한 형을 보니 오늘은 비싼 걸 믿어먹어야겠습니다.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 중. 덕분에 독서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성공한 개원 의사가 데려간 식당. 친한 형이 개원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 대표 원장님도 실력과 인성이 너무 좋은데 결국 의사들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얻어먹는 주제에 커팅까지 시키는 금닥터. 알고 보면 제가 제일 석세스 해버린 것일지도